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어디를 보냐면 94페이지에, 그지? 몇 페이지? 취소 요건, 그지? 여러분, 그 중요본에 차후가 있어야 되고, 무슨과실이 없어야 된다. 준과실이 없어야 된다. 취소 요건 둘째 줄, 그지? 둘째 줄, 차고가 중요 부분이 차고이고, 그 차고가 무슨과실이 없어야 한다? 준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무슨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것. 근데 오른쪽 가서, 사람. 사람일 때는 사람에 관한 차고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지? 무상에서는 아까 사람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이다? 중요다. 그지? 근데 매매에서는 아까 매매에서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지? 그래서 주로 뭐 정연화 무상과 그다음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 자, 사람의 중점이 있는 거세 개. 고용 위임 조합. 이런 경우는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경우는 사람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의 차고다? 중요 부분의 차고다. 무상과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경우. 근데 아까 매매에서는 사람에 관한 차고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물건. 물건에 관한 차고도 무슨 부분의 차고가 된다? 중요 부분의 차고. 그치? 막 그런 거. 물건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의 차고다?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오. 근데 물건은 일반적으로 물건에 관한 차고는 뭐, 예를 들면 뭐, 668번지 부동산을 살려고 했는데 667번지더라. 이런 건 무슨 분이다? 중요 분이, 그지? 자, 근데 이제 물건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분인데 거기서 이제 어디냐면은 고 96페이지 메뉴로 가가지고 첫째 줄, 줄치입니다. 물건의 내력이나 성질 상태. 다시 뭐? 물건의 내력이나 성질 상태. 그런 단어 기억해야 된다. 무슨 분 아니다? 중요 분 아닌데. 근데 위치 경계 현황 한꺼번에 해온다. 어느가 위치 경계 현황 이 무슨 분의 차고다? 중요분의 차고다. 그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까 무슨 뭐 위치 경계 현황 무슨 분의 차고? 중요. 그다음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무슨 분 아니다? 중요분 아니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지?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마에. 마에서 맨 끝에 시가 수량. 자, 아까 저 시가 수량은 아까 여러분 앞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니까 숫자죠. 무슨 자? 숫자. 숫자는 무슨 분 아니다. 중요 분 아니다. 그런 거잘 된다. 그지? 그다음에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준과실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준과실은 아까 뭐 대장, 관청, 등기부. 다시 뭐,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준과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 판례 가는데, 그 판례에서 둘째 줄맨 끝에, 원고는, 찾습니까? 둘째 줄맨 끝에, 뭐, 원고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위 토지상에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뭐 알아보아야 할 무슨 의무가 있고 주의 의무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의 원고가 의도한 공장을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근데 만약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도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과실이 있어 가지고 중과실. 이러한 주요 물을 다하지 아니한테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맨 밑에 거기, 만약에 이렇게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다. 표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3번. 표자의 배상 책임 문제. 맨 밑에. 가로 3번. 됐습니까?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게 뭐다? 입장이다. 그래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도 표자는 뭐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그죠? 곧
다음 판례 뭐 쭉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로 가서, 몇 페이지로? 아, 99페이지. 죄송합니다. 99페이지로 가서. 책에 있는 거 다 못합니다. 핵심만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되고 하자담보 책임도 되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다 되면은 금방 뭐랬노? 무조건 효자가 유리한 것 입증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적 경합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이다.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 99페이지 맨 위로 가서 다른 제도와 이겨라. 됐습니까? 1번 착오와 사기,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하면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무슨적 경합? 선택. 근데 여러분 그 가로 2번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에서는 뭐 담보 책임 먼저 적용한다. 무슨 책임? 담보. 그거 필요 없다. 학설 필요 없고 무조건 판례는 시험 문제 나오면 판례를 중심으로 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는 무조건 무슨적 경합이다. 선택적 경합 하는 거.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에도 무슨적 경합이다. 선택적 경합이다 하는 거.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다시 1번 착오와 사기, 2번 착오와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 샀다.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거나 안 가면 하자 담보 책임 묻거나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3번 그 착오 해제. 아까 착오 여러분 아까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 그럼 상대방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이렇게 돼야 된다. 요거는 선택적 경합이 아니다. 요거는 해제와 함께 다시 뭐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4번 짱중요. 4번 뭐 한 거? 짱중요. 그건 다음에 설명한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된다. 헷갈린다. 자, 요렇게 해서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기본 요건은 아까 몇 개 있었노? 세 개. 아니, 쟁점은 이제 다섯 개인데, 그지? 쟁점은 다섯 개잖아. 요건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표자가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 발생해도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 그 다음에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무슨 과실?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잖아요. 그지? 취소 못하면 누가 유리하노? 상대방이지. 근데 이건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다시 뭐 표자에게 뭐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잖아요. 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해갖고 이해국에 뿌리고 없다. 됐습니까? 하는데 근데 무슨 방이? 표자의 중과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다시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위? 표자의 중과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게 어디에 돼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100페이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 풀면 안 되는데 자꾸만 제가 문제 푸는데 여러분 109조 착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또 무슨 규정이냐면은 임의 규정이다. 무슨 규정?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야 109조 착오 있지만 만약에 너가 나중에 뭐 109조 착오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취소하겠다 하는 건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 풀이는 내용을 다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11월 달 해갖고 문제 안 풀린다, 절대로. 자, 한번 보는데 100페이지 메뉴에 대표에 갑니다. 100페이지!
대표예제인데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뭐 하지 않기로 약정?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표자는 의사표시를 착오가 있어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자, 이게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고 줄치고. 무슨 자하고 관계 있노? 숫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요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에 관한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됐습니까? 무슨 날인? 서명날인에 착각에 빠진 상태에 연대보정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건 잘 몰라도 넘어간다. 이런 거 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서 답이 된다. 예? 자, 4번 갑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끊고. 핵심 단어. 주어. 주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다시 뭐?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다시.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다. 그런 거.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다시.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 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누가 이용 상대방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그래서 뭐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하면 OX X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교수님 이 문제풀이 하면 이게 중요한 쟁점이 진짜 많거든. 그 다음 여러분 아까 동기 하면 뭐 못한다? 동기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지금. 착오에서 동기상의 착오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 그지?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중요 착오가 되어서 그냥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표시되고 알려지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어야 뭐 할 수 있는데 취소하는데 착오에서 그냥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무슨 부분에 해당한다? 중요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냥 동기상의 착오 뭐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뭐 되고 빨리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죠. 이제 자 근데 아까는 설명 안 했는데 상대방이 위반했습니다. 금방 뭐랬노? 상대방이 위반했다고. 예를 들면 아까 했죠. 소문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소문을 믿고 계약, 동기상의 착오다. 소문, 생각하고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상의 착오다? 동기상의 착오. 그럼 무슨 바, 뭐, 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하죠. 근데 소문을 누가 냈냐면은 상대방이 소문을 냈다고. 누가 소문을 냈다? 그걸 유발된 동기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누구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거랑 마찬가지고.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은 일부러 헛소문을 내고 그럼 이 표자는 그 헛소문을 뭐하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럼 동기상의 착오지만 누가 유발했노? 빨리. 상대방이. 유발된 동기는 이미 누가 알고 있노? 상대방이. 여러분 우리 TV 같은데 잘 나오잖아. 일부러 뭐 허위 공작하고 이런 거 그지? 그럼 유발된 동기는 이미 누구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됐노?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상대방. 그래서 유발된 동기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된 동기?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누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5번. 주어.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는 끊고. 끊어야 이렇게 딱 보인다. 그 다음에 뭐 되지 않았더라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끊고. 무슨 분의 착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여기 있는 지문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렸노? 4번.
자, 고개 들고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시험장에 가서 써먹지. 강의 들을 때 100번 많이 들어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 안 나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이해와 암기는 같이 가야 된대요. 50대 5대 5. 뭐와? 이해와 암기. 특히 저는 암기를 좀 강조합니다. 왜? 암기 못하면 이해는 왜 이해하느냐 하면 기억해라고. 또 응용하기 위해서 이해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딱 보면은 아 본 게 딱 있다고. 근데 시험장에 가서도 쭉 읽고 있잖아요. 무조건 시험 100% 떨어집니다. 읽으면은. 아까 저 시험장에 가면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손 올리세요. 20개 남았다. 무조건 시험 떨어집니다. 볼 거 없다. 그래서 지금은 좀 천천히 해도 나중에는 빨리빨리 탁 해야 된다. 핵심 단어. 왜냐면 아까 지금 무슨 템을 기억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딱 읽으면서 봤나. 그러면 직독 직해처럼 딱 끊어야 된다고. 경우, 때, 면, 뭐, 기면은 어디에 끊는다? 주어. 그치? 이 안에 좋은 지문 많이 들었대. 핵심적인 지문 다 들어있대,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있는 의사표시로 간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가자, 그제? 그러면 여러분, 저기 아까 차고, 백구조 차고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차고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런가.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면 항상 취소 못한다. OX? X. 무슨 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기 차고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유발된 동기. 금방 뭐래노? 누가 소문을 냈다? 상대방이 그걸 믿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런 경우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무슨 방이 당연히 알고 있다. 상대방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유발된 동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정도 하면 뭐 요 정도 하면은 한 선생님 차고 몇 퍼센트 한 거야? 70%. 아직까지 30% 남아있다. 응?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 다음에 뭐 있는 의사표시? 아까, 자, 그러면 이제 불일치 세 개 했다. 무슨, 뭐,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다시 뭐, 비진이 통정 차고인데. 자, 여러분, 그제? 자, 비진이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A로 맞먹었다. 의사가 A, 표시는 B로 표시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무슨 진이? 비진이.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냐면 표자는 무슨 고? 빨리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하면 무슨 진이? 비진이. 그지? 여러분 이제 막 민법 공부해보면 나는 학교 다닐 때 똑똑했고 난 진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해보니까 내가 띨빵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게 어떤 사람 선생님 내가 막 민법 공부해보니까 내가 완전히 무슨 벌이 해버리더라. 아 이게 진짜 그러거든. 근데 이게 왜냐면은 어리버리 안 하려면 빨리빨리 탁탁탁탁 해야 된다. 이게 무슨 탁?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탁탁탁 하는데 나는 넘쳐 해가므로 이미 선생님이 15페이지 하는데 난 지금 8페이지 보고 있대. 이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막 미쳐버린대.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공부하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또 빠리빠리 돼 있네. 이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밖에 뭐 다음에 중개사 하더라도 어리버리 하면은 안다. 고객이 딱 와서 보고 왜냐면 그죠. 집을 10억 20억짜리를 거래하는 사람이 딱 상대방 보면 알거든. 약간 봐가지고 무슨 벌이 해 보인다.
잠깐 저녁 때 아저씨하고 같이 올게요. 개뿔 온다 안 온다. 아, 알잖아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리빠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빠리빠리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머릿속에 무슨 템이 들어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비지는 표자는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이게 뭐 비지니 통정은 표자도 무슨 거 알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자면 표자도 알고 무슨 방도 알고 상대 그러면 비지니와 통정의 공통점 표자가 무슨 거 알고 공통점 차이점 상대방 모르고 무슨 지니 비지니 상대방도 알고 무슨 정 통정 이렇게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차고. 감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는데 감은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비. 그러면 효과? 유효. 일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인데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차고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근데 불일치를 처음에 표자가 뭐 하고 모르고 차고 누가 요 두 개 공통점 표자가 무슨 거 알고 차고는 표자가 뭐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하면 뭐 차고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표자가 뭐하고 모르고 하면 이거 뭐 차고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건 어쨌든 비진이 통정 차고는 무슨 치에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고 100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아까 가르쳤잖아요. 일치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이강박 자 갑니다. 무슨 강박 사이강박 가는데 자, 요거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지? 뭐가 중요하고, 첫째,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두 번째, 요건. 차고 요건 몇 개? 세 개. 그지? 그 다음, 통정하면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까 뭐, 진이, 비진이. 아니, 은희갱이. 통정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무슨 행위? 은희갱이는 진짜로 있다 없다? 있다. 은희갱이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서류를 꾸밀 때 다른 거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진짜를 은희갱이, 다른 거로 한 거를 뭐 통정. 해서 진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다. 어른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아까 했죠. 은희갱이 잘 낸다. 통정에서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한 시간 전에 한 건데 생각 안 나죠? 아, 이게. 그죠? 이게 이제 자꾸만 돼야 된다, 이게. 근데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치? 일치. 예. 요 뭐가 있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한데, 여러분, 아까 그럼 시스템과 함께 뭐가 중요하다 했노, 아까? 요건. 무슨 건? 요건. 차고에서는 요건 몇 개? 세 개. 불공정도 요건 몇 개? 세 개. 주관적인 요건, 경솔, 공방, 무경 몇 개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런 요건은 기억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요건. 그 다음에 불공정. 아까 불공정 없는 거.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연은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그런 건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사기한 의사표시와 강박한 의사표시는 똑같은데 구조가, 시스템이. 요거는 몇 단?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예?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럼 2단의 고의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사기 갑니다. 사기. 사기는 기망행위와 무슨 행위? 기망. 선생 기망행위가 뭐야? 기망행위가 뭐겠습니까? 속이는 거. 다시 뭐?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기망행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기망행위는 뭐를 기망행위라 한다?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 기망행위. 기망행위로 인해서 뭐에 빠졌다? 착오에 빠져서 어서피. 누구 때문에 착오? 상대방의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 두 가지 요소. 그 다음 강박은 강박행위와 무슨 행위와? 강박행위와 공포심. 강박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조건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이러잖아요. 그지? 갑을 뭐라 그러노? 표자. 그지?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상대방이라 하잖아요. 그지? 자, 의사표시는 누가 먼저 시작하노? 갑이 을에게. 다시 뭐? 갑이 을에게. 다시! 갑이 을에게. 다시! 갑이 을에게. 시작하는데, 자, 근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기 전에,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뭐 의사표시 하기 전에 자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다시 누가 의사표시하는 원칙? 갑이 을에게 하는데 근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기 전에 무슨 저 먼저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야. 기망행위를 뭐를 기망행위라 하는데 너? 속이는 일체의 행위 그지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다. 그래서 취소합니다. 어떻게 해서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한다 했잖아. 끝. 이게 시스템이라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어느 거 가지고 내겠노? 이거 가지고 내는 거지. 아까 109조 착오하고 몇 조 착오? 요 110조 사기에서 착오. 요 110조인데 몇 조? 110조 사기에서 착오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아까 유발된 동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 다시 뭐? 완전하지 못한 심리. 다시 뭐? 완전하지 못한 심리. 즉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다고. 그래서 취소한다고. 그래서 여기서의 착오는 무슨 범? 조금. 그래서 여기서의 착오는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아까 있죠? 뭐랬노?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누구로 인해서? 상대방.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유발된 동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누구 때문에 상대방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상대방. 그치? 여기는 뭐 상대방 때문에, 원래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여기는 상대방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원래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되어야 그대로 뭐 한대? 요한대. 여기는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게 됐다? 빨리! 상대방. 그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분이 아니어도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뭐에 빠진 뭐만 차고 얼마만큼 조금만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럼 심지어는 요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그렇지. 끝. 간독해. 시험 문제 그럼 뭐 가지고 내겠노? 여기서 이거 가지고 낸다고. 왜냐면 형법에서 사기죄는 무슨 법에서? 형법. 여러분 형법에 사기죄 왜 처벌하노? 그렇지. 형법에 사기죄는 재산권 침해. 상대방에게 사기 쳐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형법에서 사기죄는 형법도 똑같거든. 어리 만약에 사기죄로 처벌하려면은 어리 기망행위하고 무슨 행위하고 착오에 빠져가지고 재물 또는 이익을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꼭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가지고 손해 발생시키는 죄라고. 뭐 발생시키는 죄? 손해. 요 갑의 손해를 보면 재산권 침해라고. 손해 발생시키고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 꼭 여러분 그 기망행위하고 꼭 그 상대방이 그 재물이나 이익을 꼭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해도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망한 사람 받으면 가중처벌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했을 때 이게 오리지널. 그 형법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잘 논다. 민법에는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와 취소하노? 와 취소하노? 빨리. 에? 맞다. 완전하지 못한 아까 심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근데 여기에서 해가지고 뭐까지 발생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콩밥 먹일 수 있다고 상대방. 끝. 사기꾼. 간단하지. 무슨 대말문어 하는 거지. 막 책 읽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나와봐요. 이거 차고 가지고 내지. 백구조 차고하고 이거 차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백구조 차고는 아까 뭐 중요면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중과실도 없어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 동기사항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분이 아니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오케이. 그럼 요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강박도 이거하고 똑같다. 강박. 상대방 구조가 같다. 그래서 사기 강박이 하는 표시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행위를 하고 강박행위를 하고. 여러분 강박행위는 됐습니까? 강박행위는 전부 다 어떻게 공포심을 그 사람 쫄이게 만드는 거 이거 강박행위지 뭐. 뭐 하게 만드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표자가 무슨 심에 빠져서 공포심에 빠져서. 그러면 자 아까 저 이야기했잖아요. 사기 강박은 아까 심리. 그래서 사기 강박은 무조건 주관적. 사기 강박에서 객관적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OX, X. 무슨 적? 주관적. 그럼 여기도 공포심은 누구를 기준하노? 표자를 기준을 한다고. 무슨 적? 무슨 적? 주관적. 그치. 사기 강박에서 사기 강박에서 막 설명하는데 막 문장 잘 몰라도 객관적 어쩌고저쩌고로 하면 무조건 OX, X. 그치. 무슨 적? 누구 입장에서서 생각한다? 표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상대방. 그치. 끝. 그럼 여기서 나와봐야 뭐, 강박은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실현 불가능해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로 너 천벌받는다 이게 너 벼락받는다 이랬는데 표자가 뭐 해가지고 쪼려서 의사표시했다고. 뭐 해서? 쪼려.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표의자. 그걸 무슨 적이라는 말 쓴다? 주관적이라는 말 쓴다고. 그래서 실현 불가능해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공포심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빨리. 표자. 무슨 적? 그렇지. 객관적 나오면 무조건 X. 꽃, 이거 책. 이제 이거 알고 이게 책 읽으면 쉬운데 책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요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침묵도. 무슨 묵도? 침묵. 이 침묵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작위 이렇게 한다. 행위하지 않는 걸 무슨 자기? 부자기.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늑자. 고지의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슨 묵 하면은 침묵. 그래서 침묵에 한 사기 OX 빨리 O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늑자. 고지 의무 있는 자가 무슨 묵 하면은 침묵하면 그것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됐습니까? 무슨 의무? 고지 의무. 끝. 누가 했노? 누가 했노? 빨리. 상대방이 표자에게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의사표시? 그렇지. 강박. 역시 마찬가지. 그럼 강박에서 나와봐야 뭐, 요거 잘 내고, 예? 여기서 나와봐야 요거. 불가능하게 해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포심. 공포심. 주관적.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벼락받는다 했는데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객관적이 아니고 무슨 적? 주관적. 누구 입장에 서서? 표자.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이거 안 나온다 이게. 뭘 감이 내냐면 이거 감이 낸다고. 제3자의 사기강박. 이거는 그냥 욕구만 기억하면 되잖아 이거는. 기망이 했다. 차고에 빠지고 사표시 했다. 무조건 뭐 할 수,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안 나온다고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나오면 요거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거짓말인가 한 건 꼭 봐봐라 이게. 그럼 요거 나오든지, 이거 나오거든. 이거 이런 거 아예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사회강박 나오면 모르겠다. 무슨 적, 주관적, 객관적 나오면 무조건 O X X.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어느 거 아니냐 너? 어? 와. 두부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기망이 했는데 차고에 빠져 의사표시했다. 상대방한테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 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몇 부류? 그렇지. 항상 두부류. 두부류가 너 두부류 세부류 나오면은 무조건 뭐다. 아 랭킹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공부하는 요령. 혼자서 할 때도. 그럼 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을 뭐라 그러고 표자라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 그러고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자가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이 상대방 이외자 이걸 제3자라는 말 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3자는 여러분 아까 그 비진이 통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그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까 거기에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제3자는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다. 무슨 운? 새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요 통정 이후에 통정 뭐? 이후에 이 통정을 기초로 해서 법률관계가 이루어져야 무슨 자? 제3자고. 그럼 통정이 있기 전에 갑과 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무슨 은? 새로운. 다른 말로 통정 이후에 통정을 기초로 법률관계가 이루어져야 무슨 자고? 제3자고. 그러면 통정이 있기 전에 갑과 을과 법률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이 요령 가르쳐주거든. 그러면 108조에서는 제3자를 가지고 잘 내는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올해는 안 나왔는데 31일 때는 나온다.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 딱 뭐가냐면 읽으면서 이해고 개뿌리고 없고 단어 어? 기존 앞서 이전 금방 뭐랬노? 기존, 앞서, 이전 이런 단어가 붙었잖아요. 무슨 운이 아니다? 새로운 운이 아니지. 그럼 딱 그런 거면 무조건 다음 중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뭐 기존, 앞서, 이전 붙었다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이 오는 거예요. 딱 갖다 들이대면 선생님 보자마자 답 딱 찍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그런 거는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주지. 언제?
문제풀이 할 때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그냥 강의 쭉 뭐 없이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것도 다 하는 순서가 있거든. 이게 언제쯤 가야 그것 다 한다. 그렇지. 7월 문제풀이 가면 하고 또 하고 뭐 다 있다. 학원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따라오면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면은 무슨 합격? 중합격 간다고. 거기서 자꾸만 하고. 지금 무슨 말 하는 적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30년간. 이미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 전부 다 그만뒀거든. 근데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다? 입증됐다는 거지. 만약 안 되면 벌써 잘렸다, 이게. 그래서 요 107, 108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무슨 자인데? 제3자인데. 요걸 110조 2항이라는데 몇 조? 110조 2항. 그래서 사이강바위에서 제3자는 제3자인 사이강, 요 제3자는 요 의사표시의 제3자보다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누구 빼고? 당사자 빼고 제3자라고 한다. 누구 빼고?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무슨 자? 제3. 그래서 요 110조 2항에서 제3자는 다시 뭐? 110조 2항 제3자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요 통정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그 제3자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무슨 운? 새로운 뭐 가장 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라야 무슨 자? 제3자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한 108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뭐라는 단어가 붙었다? 뭐 이전, 앞서, 기존. 다시 뭐 기존, 앞서, 이전. 다시 기존, 앞서, 이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108조 이야기, 108조 이항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 된다고. 시스템. 근데 여기서는 누구 빼고?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무슨 자? 제3자. 그래서 요 제3자의 사기에서 제3자는 108조 2항 통정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고. 어느 게 제3자에 대한 사기에서 제3자는 108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보다 범위가 넓다. 그렇지. 그런 거야. 지금은 그런 거 공부하는 거지.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누가 기망행위 해야 되노? 상대방 이외 사람이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졌어? 착오에 빠졌어? 의사표시했다. 그럼 요 몇 부류? 두 부류.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방이?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관실로 추정한다. 이거. 상대방은 원칙 선의 및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관실로 추정하거든. 특별한 말이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 제3자가 기망한 사실을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누가? 표자가 뭐가 얇아서 기가 얇아서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의사표시했다 했는데 표자는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누구는 불리해지노? 빨리 상대방 아무런 잘못 없이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자. 그래서 원칙 그대로 마다 유효 라는 말 안에는 무슨 방은 상대방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제3자 사기 원칙 뭐다? 유효.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자가. 뭐가 얇아서 다른 사람한테 속았다.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가. 원칙 뭐다? 유효.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상대방. 근데 단 이런 말로 오면은 단 예외인데 무슨 방이 알았거나
기망행위를 뭐 기망행위했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뭐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의자. 그래서 표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진다. 끝. 결국 누구에서 결정하노? 빨리 상대방.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제 두 개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내일 시험 치면 오늘 확인하는 건데 상대방에서 결정하는 거 아까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비진이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여기는 제3자 기망. 제3자 기망.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결국 제3자 사기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끝. 나왔다. 요거 나온다고. 갑을병 하면은.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오리지널 사기 강박은 누가 했노? 누가 했노? 빨리 상대방이 했으니까 상대방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 그래서 무조건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는 말쓰고 있잖아요. 이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제3자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는 걸 표자가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취소하면 누가 유리하다? 빨리 표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오케이. 끝. 되겠습니까? 예. 또 쟁점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갔을 때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가끔씩 잘 내는 게 여러분 어디 하냐면은 여러분 그 102페이지에 이렇게 102페이지에 102페이지에 맨 밑에 판례 있죠. 어디에서 동그라미 하냐면 첫째 줄 교환 계약.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여러분 기망이 상대방이 기망이 행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사기를 가지고지 차고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교환에서는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왜? 서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고. 근데 가격을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고지해도 금방 뭐래도 기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살 때 이게 100만 원 주고 샀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 손때가 묻어가지고 내 손때가 묻고 나는 다른 사람은 이 물건을 개똥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거 정말 내 인생에서 귀중한 물건이야 해가지고 내가 살 때는 1000만 원 주고 샀지만 교환할 때 가격을 제시하는데 1억으로 제시해도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환 계약에서 기망 넣으면 무조건 OX, X. 교환에서는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게 오른쪽으로 가서 메뉴에 찾습니까? 예. 당사자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교환에서는 어디에서는? 교환에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서로 보고 뭐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또 서로 보고 판단하고 나는 아까 내가 산 것보다 높게 고지해도 누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여러분 밑에 그래서 요 기망에서 딱 나오는 거 아까 교환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선전 광고. 무슨 전? 광고는 이거 여러분 나중에 그 계약에 가서 뒤에 계약법 가서 하는데 총칙 끝나고 물건 가고 계약 승립할 때 하는데 요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러거든. 뭐 유인? 핵심 단어? 유인, 그렇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뻥튀기 해야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 유일하게 뻥튀기를 인정하는 게 요 광고다고. 다시 청약은 유인.
선전은 광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빨리 청약의 유인. 유인하려면 뭐 해야지? 뻥튀기. 그래서 여러분 그죠? 막 광고에 어? 이 광고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인천 청라지구 막 할 때 그 분양할 때 300대 1 이랬거든. 어? 국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외국 뭐 대학교가 들어오고 해상 타운이 건설되면 막 이렇게 해 갖고 했거든.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완공해 갖고 입주할 때 보니까 아 이게 나만 입주하고 입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뭐 상가도 형성되는데 상가도 입주 안 하니까 상가도 썰렁하고 야 그래갖고 어떤 아저씨가 막 광고지 가지고 막 고발한 거지. 그러니까 막 PD 수첩도 넣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 소송하면 이긴다 진다. 와 청약은 유인이니까. 그래서 막 하고 광고는 뻥튀기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광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어쨌든 그 시험에 나오면 그 광고가 뻥튀기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또 광고가 기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 있는데 그냥 어쨌든 일반적으로 광고는 뭐 어? 광고는 청약의 뭐다? 유인.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그래서 그 103페이지에 보면 그 셋째 줄 핵심 판례 셋째 줄 찾았습니까? 위에 찾았습니까? 뭐라는 단어가 나오노? 선정 광고에 다소 가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신될 수 있는 한 기망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얼마나 될 거니 투자의 책임 판단에 하에 결정되는 성질으로 그거 잘 나온다. 그거 상가를 뭐 하면서?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중요분에 차오가 이렇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요 이제 그냥 여러분 시험에 간단하게 그 분양 선정 광고가 다소 과장돼 있다 뭐 기망이다 아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게 첨단 오락타운이 건설되고 교통이 사통팔단으로 뚫리며 뭐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지 그런 경우는 기망이다 아니다 왜냐면 그 분양자가 자기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은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유인이기 때문에? 청약. 근데 이제 그 분양에,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욕실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전부 다 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욕조도 이태리로 하고 수도꼭지나 수전시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태리 명품으로 하며 뭐 이렇게 쫙 했다고. 그런 거는 그 분양자가 자신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기망이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선정 광고가 다소 가장 하면 뭐 기망이 되지 않고 근데 그 선정 광고 내용이 분양자가 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실현할 수 있는 사항이다. 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실현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대로 실현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하고 맨 밑에 103페이지 맨 밑에 요 지금 사기강박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기강박에서 나오면 맨 밑에 무슨 적이라고 나와야 되노?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 개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그 다음에 104페이지로 가서 찾습니까? 네. 제3자 사기한 경우 누가 한 경우? 제3자가 사기한 경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다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오른쪽 갑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이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꼭 깨야 된다.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자, 여러분 기망이 행위했다, 착오에 빠졌다, 취소하더라도 불이익 받을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제3자 사기, 다시 뭐, 상대방 없는 제3자 사기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까지.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의사표시 효력 해서 넘어갑니다. 오늘 요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